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올인하여 부자되기의 미주얼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주식 상승 이유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SiC 전력 반도체 관련해서 이야기이고요. 두 번째로는 2021년 실적 55빌리언의 레비뉴에 달한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지금 테슬라 주식 보시면 현재 단기적으로 하락을 하였으나 지금 현재 4%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장중에는 5% 이상 상승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현재 니오 또한 마찬가지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테슬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주의는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될것 같고요. 매수나 매도 의견 아닌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제 영상의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미주얼 채널은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씩 답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애널리스트 지금 트위터인데요. 테슬라 브레이킹에서 STMicroelectronics SiC 레비뉴가 엄청 증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보시면 애널리스트 페라구가 트윗을 했는데, STMicroelectronics 매출이 기존 450에서 500만 불 정도 예상이 되었으네. 현재 550밀리언 달러, 그러니까 550밀리언 달러까지 상향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테슬라의 현재 SiC 전력 반도체 80% 이상 공급을 하고 있는 STMicroelectronics 매출의 향상은 결국 테슬라의 차량 판매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차량 판매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STMicroelectronics 기업을 보면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는 스위스 제네바에 본사를 둔 전자제품과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SiC 전력 반도체 판매를 하고 있고, 테슬라에 앞서 얘기했듯이 80% 이상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나온 것은 월스트리트에서 2021년 차량 인도량, 테슬라의 차량 인도량 발표를 80만 대 인도 예상으로 지금 얘기를 했었고요. 저는 이전에 한번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테슬라 이번 차량 인도량이 100만 대에 달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제 목표가는 테슬라 1000불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현재 이 SiC 반도체 2018년 테슬라가 최초로 모델 3의 SiC 전력 반도체를 탑재하면서 시장이 커지기 시작했고, 이후 20여 개의 자동차 회사가 전기차 생산에 SiC 전력 반도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테슬라 탑재한 SiC 전력 반도체, 현대차, SK, 포스코 등에서도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였고요. SiC는 전기차의 고전압, 고열을 버티지 못하는 실리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실리콘 카바이드라고 지금 부릅니다. 질화칼륨과 함께 와이드 밴드갭 소재로 불리는데, 전자의 이동을 가로막는 에너지 장벽인 밴드갭이 실리콘보다 3배 이상 높아서 고전압과 고열에 강해서 전기차에 적합한 제품으로 사용이 되고요. 또한 가지, 이제 두 번째로는 테슬라 2021년 매출이 기존 대비 상향이 되었습니다. 2021년 기준 매출이 50빌리언 이하에서 55빌리언에 도달할 것이라는 새로운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 현재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략 4%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700불 위로 안착이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흐름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600불 초반까지는 이제 떨어질 수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테슬라 강한 모습이고요. 니오도 지금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여러 차례 영상에서 올려드렸었는데, 이제 하락장에서는 SQQQ도 단기적 관점,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수익을 볼수 있는 관점에서는 괜찮아 보인다고 하였었는데, 이때 이제 나스닥의 조정이 잠깐 있었습니다. 대략 한 15에서 30% 정도 이제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제 단타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제가 추천을 몇번 드린 적이 있지만, 이제 매수나 매도 의견 아닌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테슬라의 새로운 소식과 니오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관련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상승 이후 크게 딱두 가지로 분류가 되고요. 첫 번째로 다시 이야기하자면 SiC 전력 반도체 STMicroelectronics의 매출이 450에서 500만 불에서 550만 불로 상향이 되었다는 점, 즉 테슬라의 차량 판매가
더 늘어난다는 점이고요. 2021년 실적이 기존 50빌리언 레비뉴에서 55빌리언 레비뉴까지 더 상향이 되었다는 점, 여러분들에게 빠른 소식 전해드립니다. 앞으로도 테슬라 관련해서 빠른 소식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 앞으로 제 영상에 좋아요 버튼 많이 부탁드리고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주얼이었습니다.